홈트족을 위한 홈트족에 의한 온라인 PT 혜랑쌤. 온라인 PT는 남녀 모두 상관없이 적용되는 영상입니다. 마지막 동작 힘들다. 허리 엄청 터질 것 같아. 진짜 힘들어. 잠깐 힘들어. 두 번밖에 안 했는데. 허벅지 운동도 됐다. 안녕하세요, 혜란쌤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여섯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하체를 사용한 전신 유산소 운동과 숨을 조금 가쁘게 만드는 우리 체지방을 태우는 동작들을 준비를 했고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쇼피칭입니다. 양손 주먹을 쥐실 거고요. 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짧게 다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팔을 왔다 갔다 움직이실 때 얼굴까지 오지 않도록 내 턱 끝에서 팔꿈치를 뒤로, 팔꿈치를 뒤로 치셔야 등 뒤에 자극이 가요. 다리도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쿵쿵쿵쿵 떨어지지 않게 가볍게 뛴다는 느낌으로 가실 겁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실 거예요. 처음에 템포를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로 가시면요. 3단계에 나눠서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빨라지고 세 번째 단계는 최대한 전력 질주하는 느낌으로. 이때 중요한 점, 상체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아랫배에 살짝 힘주시고, 이때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발가락으로 바닥을 찬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한 상태에서요. 워킹하는 동작입니다. 개다리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동작인데요. 먼저 매트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양쪽 다리는 어깨 넓이, 발가락 살짝 열어주신 상태에서 양손 주먹을 쥡니다. 그 상태에서 앉아보실게요. 이때 무릎 모아지면 안 되고 두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 상체는 세운 상태에서 뒤로 엉덩이 쭉 뺍니다. 그 상태에서 옆으로 워킹해 볼게요. 하나,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이동할 때 다리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후, 다운, 업.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스쿼트 앤 퀵 동작이에요. 앞으로 다리를 찰 거고요. 엉덩이 낮춘 상태에서 내 무릎 고정시켜 놓고요. 그 상태에서 한쪽으로 중심을 빠르게 이동시켜서 다리를 뻥 차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다리 차고 나서 툭 떨어져서 다리의 위치 틀어지지 않게 찼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주실 거고요. 선생님, 저는 유연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되는 만큼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기까지만 후 돌아오고 후 차주시면 되고, 가능하시면 앉았다가 뻥, 앉았다가 뻥 차주시면 돼요. 자,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대어주시고 머리를 개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다리를 접어서 기읍자 만들어주시고요. 정면 바라보는 다리 쭉 뻗어내 내 골반선까지만 들어주세요.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손가락은 복부 앞에 가볍게 올려놓으시고 내쉬면서 후. 자, 이때 다리를 그대로 일직선으로 드셔야 되는데 엉덩이 빠지면서 다리 앞으로 오는 거는 아니에요. 엉덩이 앞으로 밀어놓고 다리에 내 골반선과 일직선으로 쭉 뻗어놓고 내 발등이 정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발가락은 끝까지 포인, 허벅지에 힘 단단하게 들어간 상태에서요. 숨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후 드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많이 들면 또 골반 엉덩이 뒤로 빠져버리거든요. 엉덩이 고정 딱 시켜놓으시고 다리만 업! 더 강하게 자극 느끼시려면 팔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상체를 한 번 더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옆구리에도 더 깊은 자극이 들어가실 거예요. 팔꿈치에 기대면 안 되시고요. 팔꿈치는 바닥과 쭉 멀리 보낸 상태에서 내 가슴과 복부 골반을 정면과 마주 봅니다. 계속해서 내 다리를 응시하면서 다리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은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뻗어서 들리고 있는지를 체크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함께 운동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쇼피칭이에요. 총 30초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횟수가 올라갈수록 조금 속도는 빨라지실 겁니다. 자, 양손은 주먹을 쥐시고 저는 옆을 보고 할게요. 팔꿈치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뛰어보세요. 시선은 멀리 바닥 바라보시고 30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 매트 끝으로 오셔서 양손 깍지를 껴줍니다. 발끝은 바깥쪽으로 15도, 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 앉아보실 거예요. 갔다가 오는 게 총 한 번이고요. 10번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같이 가볼게요. 워킹 다운, 워킹 다운, 워킹 다운. 돌아가요. 워킹 다운, 워킹 다운, 워킹 다운. 이게 하나예요. 둘, 다운, 다운, 내려가고, 가고, 다운, 가고, 다운, 가고, 다운, 앤, 셋, 다운, 셋, 다운, 셋, 다운, 셋, 내려가고, 셋, 다운, 셋, 다운, 앤, 넷, 다운, 넷, 다운, 무릎을 고정시켜야 돼요. 다운, 왼쪽, 다운, 왼쪽, 다운, 왼쪽, 다운. 다섯, 하나, 후, 둘, 후, 셋, 내려가야 돼요. 다운, 걷고, 다운, 걷고, 다운. 여섯입니다. 후,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내려가고 앉으시고 앉으시고 일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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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앉으셔야 돼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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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내려가고 가고 내려가고 아홉 앉고, 앉고, 앉고. 자, 인상 보세요. 내려가고, 웃으면서 합시다. 내려가고, 마지막, 열, 다운, 열. 무릎 모아지면 안 되고, 다운, 다운, 돌아가서, 다운, 마지막, 가서, 내려가요.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발바닥 밀면서 지그시 엉덩이 한번 꽉 잡아냅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스쿼트 앤 퀵 동작이죠. 마찬가지로 양손 깍지 껴놓고요. 편하게 어깨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준비하실 겁니다. 저는 측면을 바라보고 해볼게요. 자, 정면 바라보시고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왕복이 하나고요. 총 10개를 진행하실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둘, 후, 셋, 후, 셋, 후, 넷, 후, 넷, 후, 다섯, 뻥, 다섯, 뻥, 여섯, 뻥, 여섯, 차렷, 일곱, 뻥, 일곱, 뻥, 여덟, 뻥, 여덟, 쿵 떨어지 마시고, 아홉,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열, 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업다운 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한쪽 다리씩 15번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혹시나 완전 운동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머리를 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손바닥 바닥 짚으시고요. 반대쪽 손은 복부 앞에 짚으시고요. 밑에 있는 다리는 기역자, 옆에 있는 다리는 쭉 뻗어내서 발등 살짝 정면 바라보십니다. 복부 잡고 허리 뒤썩이면 안 돼요. 15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셋 팔꿈치 밀어내시고 넷 후 다섯
업 발등 포인 여섯, 업 일곱, 후 여덟, 업 아홉, 업 열, 끝까지 들어요. 하나, 후, 둘, 밀어내시고, 셋, 후, 넷, 후, 다섯, 후, 버팁니다. 3, 2, 1, 들어오실게요. 자, 반대쪽 같이 진행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다리 접었고, 손 복부 앞에 가볍게 내려놨고, 발등 정면 바라보고, 내 골반과 일직선. 준비합니다. 숨 들이마시고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옆구리, 넷, 후, 다섯, 뻥,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밀어내고, 아홉, 후, 열, 지그시 올려요. 하나, 후, 둘, 후, 셋, 업, 넷, 업, 마지막, 다섯, 업, 들어서 버틸 거예요. 3, 발등 1cm만 더 올려볼까요? 2, 1,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전신 유산소와 하체를 정말 빵빵하게 써줬고요. 더 나아가서 허리 라인과 엉덩이 바깥쪽 라인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가능하시면 총 3세트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